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미국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 교육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그 장점을 이용해서 자녀를 올바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왜 사느냐를 가르치고 영미권의 교육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어떻게가 뜻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어떤 과정을 중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락치기 공부가 통하지 않는 것이 미국입니다. 혹시 가정에 그 초치기,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 하나만 망쳐도 한 학기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A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벼락치기로 또 한두 번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미드텀이나 또 파이널 때 성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벼락치기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벼락치기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또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는 A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교육은 이렇듯 과정을 중시하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과정을 중시하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결과는 자연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결과를 어떤 중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들은 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교육의 특성은 커리큘럼이나 또 교사들의 어떤 우수성보다는 학생들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과 학교의 그런 장점은 바로 학생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미국 교육이 과정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그런 것을 아셨으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지 대충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서두르는 교육이나 또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또 자녀가 하는 일에 늘 과정과 노력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또 자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를 한다면 자녀는 학교나 미국 교육 시스템에 아주 아주 잘 적응을 할 것입니다. 서서히 꾸준히 하는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성공으로 향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렇게 중시하는 학습 태도를 자녀가 지닐 수 있도록 지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벼락치기 공부나 형식적으로 해가는 그런 숙제들은 이제 결국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자녀가 어떤 형식적인 과외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 노력에 비해서 어떤 우수한 결과를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쉬운 길을 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조금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자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을 즐기려면 또 무리한 계획이나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뛰어야 합니다. 뛰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또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화끈한 응원과 그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